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,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는 말씀이,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, 나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랬더니 그거 다 빼버리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기도하라고.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뜻도 모르고 기도했어요. 근데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,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. 평안함 가운데 물질이 더해지고 명예가 더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데, 제가 친한 언니가 있어요.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물질이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. 근데 그 언니도 돈이 없다가 갑자기 물질이 확 생겨서 자기가 생기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대요. 근데 갑자기 생겼을 때 너무 허망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꼈대요.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. 정말로.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쓸수 있는 거, 세상 사람들과 다른. 예. 맞습니다. 굉장한 거를 깨달으셨잖아요. 그래, 네, 저는 그거 한 절망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평안한 거예요.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고 예. 하더라도.